자, 육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취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거부 처분인지 행정개입 청구권,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사생활 불가침. 자, 이 목차 상당히 좋네요. 거부 처분 성립 요건, 신청권 필요성을 옆에다 쓰면 목차를 통합해도 되는데 분리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상당히 깔끔하네요, 답안지가. 정말 깔끔해 보이네요, 답안지. 소결, 조문 활용? 좋습니다. 자, 거부처분 성립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포섭하는 거. 뭐, 포섭이 상당히 좀 긴데, 이런 걸또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아주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글씨도 상당히 좋고, 목차도 좋고,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 행사 한계, 공공요원 측 아주 좋아요. 특히나 건축법에서 특히 이격거리, 이게 조망권, 일조권이라는 그런 주거 환경의 이익도 보하는 취지가 있다. 그걸 좀 정확히 밝혀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거를 재량 영수축 상하로 볼수 있느냐 논란이 있는데 여기는 잘 썼네요. 그렇죠. 이런 햇볕을 쬐지 못하는 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주거 환경 관련해서는 큰 일이죠. 그래서 소송도 실제로 많이 걸리잖아요. 처분 개념, 불허가 요청의 처분성, 내부 행위에 관련된 내용 이것만 좀잘 써주면 되겠죠. 건축물 용도 대장,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 등기하는 건 공증이라고 했죠. 공증의 처분성 아주 잘 연결했어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법상 법률관계 밀접 관련 키워드는 두개 가르쳐 드렸죠. 소유권 행사의 전제 요건이 되고 전제 조건이 되고 그리고 실체적 법률관계 밀접 관련 그래서 뭐 세금 보상금 공법상 규제 등등 공법상 법률관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포섭을 해주라고 했어요. 자, 공법상 법률관계 영향을 미친다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권리 행사의 전제 요건이다. 아주 완벽하게 썼네요. 너무 아깝네요. 여기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시간 내 쓰는 연습을 계속 해 주세요. 시간 내 쓰는 연습만 하면 아주 고득점 할수 있는 답안지입니다. 깔끔하고. 다음. 여기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답안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거부가 재량인지, 재량인지는 소재의 적법성, 소송 요건보다는 본안 판단의 문제죠? 아, 이거 재량 영수축 때문에. 그렇죠. 보통 로마자 2번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연결했네요. 실익을 적어주니까 느낌이 빡 왔어요. 잘했네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 썼고, 법규상 주리상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죠. 횡계청, 그렇죠. 요건, 포섭, 재량의 영수증 이렇게 목차 다 하니까 보기가 좀 편하네요. 좋습니다. 거부사유의 적법성, 불안 판단이죠.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핵심, 경찰 공공원 측. 뭐, 나무랄 데 없이 다들 잘 쓰고 있네요. 코멘트 할게 별로 없네요. 워낙 잘 써서. 처분 개념부터 먼저 썼어요. 그리고 중립명령 불허 요청.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부행위 처분성. 뭐 이거 쓰는 것도 상관없는데 이제 핵심이 그거잖아요. 핵심이 이 불허 요청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 개념 네 번째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 중지 명령 관련해서 원인 사유가 해소됐을 때뭐 이런 것들 별도로 공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체 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다음. 대상적격,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신청권 필요성, 행정개입 청구권으로서의 신청권. 그렇죠. 좋습니다. 보통은 재량 영수축을 위해서 재량인지도 검토하는 게 맞긴 해요. 시정명령의 법적 성질을 여기다 썼네요. 재량이 보통 이건 좀 앞으로 빼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산의 경우에는 보통 포섭을 위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쓰려고 좀 노력을 했네요. 재량행위인데 재량용 수칙에 대해서 강행 법률성을 충족하고 사회보호성이 있기 때문에 공권으로서 행계청이 성립한다. 따라서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이다. 대상적 격 충족된다. 그러면 기타 소득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소지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불안판단. 경찰금 활동이라는 게 경찰 공무원 측 그렇죠. 이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도 처분 개념 쓰고 불허가 요청이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키워드가 정확히 보여야 돼요. 자,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앞 답안지에서도 이 공중의 처분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공중의 처분성. 자, 메인 쟁점을 여기서 누락하면 안 됩니다. 공중의 처분성 꼭 써주세요. 자, 여기는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했으니까 키워드가 빠지면 안 돼요. 키워드가 빠지지 않도록 쓰고 특히나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을 인정하는 예외 판례 같은 거는 한 번씩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원인 사유의 해소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그 해지를 요구했던 이 판례도 중요하고 또그 주민등록번호 무단 유출이 됐을 때 조례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됐다는 판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